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서 신적인 효능을 선보이는 주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염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10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먼저 찾아서 소개를 하고 싶은 약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개체수가 적다 보니 그동안 찾지를 못하다가 이제야 발견을 해서 올립니다. 먼저 주염나무는 주염나무와 주염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처럼 강가나 계곡가 부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염나무와 가장 흡사한 조각자 나무가 있는데 이 둘은 나무 표피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이고 가시 길이가 10에서 30cm에 이르러 잘못하면 손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주염나무는 국내가 원산이고 조각자 나무는 중국에서 약재로 쓰기 위해 들어온 나무로 현재 드물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고 옛 문헌 기록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조각자 나무는 중국에서 신가지 최고 약초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약효면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 주염나무는 가시가 납작하면서 원추형이라면 조각자 나무는 통통한 원추형으로 주염나무보다 가시가 많고 복잡하면서 단단한 게 큰 특징입니다. 주염나무의 잎과 열매 등의 성장 과정은 다음에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엽의 뿌리는 동의보감에서 조각수근피라고 불리며 가시와 열매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옛부터서 한약재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두 나무는 기근기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거나 열매의 과육을 꿀과 함께 볶아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열매에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경련과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고서에는 과육을 꿀과 함께 볶아 먹은 기록이 있고 간질과 가래에 사용하며 비누성분이 있어 달인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탄력을 가져와 노화를 없애고 피부질환을 낫게 합니다. 식물체 전체적으로 살균과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이 많고 특히 씨앗과 줄기는 항암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신대학교 주엽 추출물은 항암제로서 흑색종 세포에서 세포 내 대사의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유방암과 난소암 세포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항암제로 사용될 수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며 한국생약학회에서도 전립선암의 항증식 활성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암과 대장암, 췌장암에도 잘 듣는 약초로 쓰이고 각종 암세포를 미연에 억제 및 차단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경남대학교 제2형 당뇨 모델 실험에서는 주염나무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공복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합병증 연구센터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주엽 추출물은 당뇨 알토즈 환원효소의 4배 활성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뇨 치료제인 메타포르민 등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이 나무를 복용 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래를 잘 삭혀주고 중풍과 두통, 기관지염, 편도선염, 천식, 냉대하, 요통, 신경통, 피부염증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장관에서의 선열과 하혈증의 특효를 본 사례자가 있었고 예전 한약방에서는 몸이 많이 아팠다 하면 이 나무를 꼭 찾아서 쓸 정도로 영험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약재를 통한 처방비법만 400건이 넘을 정도로 여러 병에 대해서 많은 활용 범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주염나무 3돈을 달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해서 급성 편도선염 10명의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6일 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복용한 이튿날에 체온과 백혈구가 감소하여 정상으로 되고 자각 증상과 편도선의 홍종이 경감되었습니다. 급성 장폐색 임상에서는 저야조 인양을 지어 약한 불에 연기가 나게 태우고 항문을 약 10에서 15분간 조이면 즉시 장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시 1~2회 더 조이면 되고 1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이번에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하조향기는 찬투작용이 장도를 자극해서 장도의 연동항진을 불러일으키며 통변을 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폐색증은 위장에서 장관이 폐색되어 나타나는 병증으로 내용물이 몸 안에서 정체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고 창자의 일부가 막혀 통과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장명은 뱃속이 끓고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되고 입이 쓰며 소변이 벌거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급성 혈흡충병에는 아조와 오베자를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에 각각 캡슐에 달아 채웁니다.
평균 1일에 3회 복용하고 첫날에 4알을 복용, 이튿날부터는 1회에 각각 2알을 복용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중등 또는 경도의 급성 혈흡충변 환자에 대해서 상당한 해열작용이 있었고 중도 환자에 대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한 9명의 환자 중에서 호르몬을 사용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열 시간은 보통 4-7일이었고 열이 내리면 다시 안티몬제를 사용하거나 혈방편을 복용해서 근치합니다. 이번에는 주염나무 37.5g을 일체 길이로 끊어서 물 4리터를 넣고 약한 불에다 2리터가 될 때까지 푹 달이고 여과시켜 방부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두세 방울을 귀에 떨어뜨리면 되고 50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빠른 것은 두세 시간에 귀지가 연화되어 당일에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늦은 것은 3-4일에 연화가 되면서 거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좌골신경통에는 단방으로 4-5g 정도를 대추와 감초를 넣고 2회 복용하면 통증이 감소가 되고 보행이 자유로워집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비만세포종속 과민증의 억제 효과가 있어 살을 빼는데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대구한의대에서는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약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각기와 부종 및 동통에는 주엽과 적소두를 가루내고 술과 식초로 개어 환부에 붙이면 치료가 되며 갑작스런 두통에는 종엽의 가루를 콧구멍에 불어넣고 재채기를 하면 바로 먹습니다. 대소변 불통과 관격분리에는 태운종엽을 미세한 분말로 하여 죽으로 세돈을 복용하면 낫습니다. 비홍으로 코가 잘 막히는 증상에는 구운 종엽을 가루로 만든 다음 소두 정도의 양을 대롱에 넣고 콧구멍에 불어넣으면 됩니다. 허리와 다리가 풍통으로 땅을 밟기 어려운 증세에는 주염나무를 소량의 조와 함께 푹 끓여 향기로워지면 가루내어 꿀로 벼고 동시 크기의 환을 만들고 빈속에 진려자와 산조인을 끓인 맹물로 30환씩 복용하면 됩니다. 조염나무 열매가루의 여정자와 천리광을 배합하여 만든 정제는 만성기관지염의 치료에 사용하면 효과를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폐결핵과 폐농양, 중풍 가슴 답답증, 유선염, 임사선염 등의 각종 모든 질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폐결핵과 폐농양, 중풍 가슴 답답증, 유선염, 이하선염 등의 각종 질환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을, 뿌리는 겨울, 가시와 줄기는 는 1년 내내 채취해 약재로 사용합니다. 채취한 약재는 바짝 마를 때까지 햇볕에 말리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 0.8에서 1g을 가루를 내거나 아략 형태로 복용하면 됩니다. 가시와 줄기는 감초나 대추를 넣고 5g을 달여 하루 3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되고 피부질환에는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씻거나 가루를 개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주염나무는 종자를 잘못 벅제해서 먹으면 두세 시간 이내에 심화부가 붓고 뜨거워지며 구역질과 구토가 나고 번조하게 되며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간 후에는 거품이 나오는 설사와 현기증, 무기력 사지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